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완성된 성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약 6개월 만에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제작이 모두 끝나자 성막의 물품들과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이 모세 앞에 놓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들고 완성된 성막을 점검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침 삼키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점검을 마친 모세가 감격해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성막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점검까지 끝난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이처럼 성막은 성막의 설계도, 성막 제작, 성막 완성, 성막 봉헌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막의 봉헌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막 세우기, 증거계를 놓기, 휘장을 달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상 놓기, 떡 진설, 등잔대 놓기, 등잔대 켜기, 금향단 놓기, 향 사르기, 성막 휘장 달기, 번제단 놓기, 모세가 제사장이 되어 번제와 소제 드리기, 물두멍 놓기, 뜰 주위에 포장치기, 뜰 문에 휘장 달기,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기,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자 구름이 온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아가지 않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담, 곧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사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길을 다섯 가지 제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려고 택한 것. 둘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셋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려고 택한 곳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도 하나님과 만나는 땅은 거룩한 땅이므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즉 성막에서는 제사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웃 간의 나눔이 생기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즉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1개월 20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제사장 나라에 관한 특별 수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자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교육의 커리큘럼은 다섯 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정결 규례, 그리고 거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제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순양 또는 순염소,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등 생명 있는 짐승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죄를 속하며 제물이 되어 불로 태워져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 소제는 나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로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셋째, 화목제는 나에게 감사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 제물은 흠없는 수소나 암소, 흠없는 순양이나 암양, 염소로 제물에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그날에 다 먹어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감사한 일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었습니다. 넷째, 속죄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율법의 613가지 조항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대신할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을 달리했는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해야 했고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마련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마련할 힘이 없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오멜로 하루 양식거리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의 곡식가루였는데 곡식 한 웅큼이라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속건제는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르면 이상의 다섯 가지 제사는 네 가지 방법, 즉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구분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화목제와 속건제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칠 때 이 제사 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거제는 제물을 가지고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며 바치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칠 때, 십일조를 드릴 때, 그리고 전리품을 바칠 때 이 제사 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에 해당하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등입니다. 이 외에 제사로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 상번제가 있고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헌신을 하고자 할 때 드리는 서원제도 있으며 감사제사로 드리는 수은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나와 제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은 매일 하루분을 그리고 6일째에는 이틀분을 거둡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문제는 후회나 반성 혹은 자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오사삼법으로 지정해 주신 제사를 다시 정리하자면 오는 다섯 가지 제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말하며 사는 네 가지 형식으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말합니다. 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5대 제사를 배우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6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제사장 나라 법 중에서 제사장은 어떤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은 규례를 반드시 숙지하고 익혀야 합니다. 제사장은 24시간 쉼 없이 불을 피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번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로 그 번제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새로운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번제단의 나무를 새로 올려놓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낮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린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의 제와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상번제의 모든 제를 아침마다 버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제를 버리는 제사장은 제비 뽑기로 정하는데 이 일에 선택된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긴 겉옷과 세마포 속옷 등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모두 갖춰 입고 제를 번제단 동편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의 세마포 옷은 회막의 거룩한 곳에 다시 보관하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자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 때 드린 소제물은 모두 태워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사자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옷에 묻은 피는 거룩한 곳에서 씻고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제사자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번제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먹고 나누는 부분까지 제사의식의 일부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후 일정한 몫을 제사장에게 주심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24시간 비상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사를 위해 매일 아침 나무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항상 피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예로 든다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소나 양, 염소의 수컷을 골라 제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인 회막문에 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된 번제물의 안수를 하고 죽여 각을 뜹니다.
그 후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번제물의 피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제사장이 그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소득 불평등을 미리 방지하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제사자들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아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여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 또한 부족한 제사장의 숫자를 확보하느라 애를 씁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때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비율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모세의 집례로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위임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진행 순서는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착용하고 관유를 성막기구에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 제사를 거행합니다.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위임식 순양을 제물로 하는 화목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피를 아론과 아들들에게 바르고 소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유와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자 제8일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취임 첫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즉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셨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상징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동시에 드디어 제사 중심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됐다는 첫 출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양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74인 잔치에 초청되었던 멤버였습니다. 제사장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이 죽고 공동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혜롭고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의 금주에 관한 규례를 볼 때 아마도 나답과 아비우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저지른 실수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론 집안의 특권이 아닌
생명을 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에게 법으로 정해주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기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는 새김기라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과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가운데에는 20여 종의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주로 주검이나 부패한 것을 먹는 새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 중에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땅에서 소출을 내고 음식을 정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신 음식법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며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관해 꼼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먹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생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입술의 거룩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을 통해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법은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면서 먼저 1차 포로로 청소년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하여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먹게 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는 황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레위기 11장대로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며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며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레위기의 음식법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가 되어서도 율법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배운 레위기 율법은 그가 제국의 행정가가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 뿌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14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 법 가운데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례와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례는 모두 9가지 항목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33절에서 53절까지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둘째,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셋째,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넷째,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다섯째,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여섯째,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일곱째,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여덟째,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아홉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어서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그동안 나병 환자가 격리하고 있던 진 밖으로 나가 환자를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은 새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잡아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린 후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에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고 진 안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주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머리털과 수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여덟째 날에는 제사장이 정결하게 된 자를 위해 속건제를 요제로 드리고 속건제물의 피를 그에게 바르고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그에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속죄하고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되어 그는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공동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가난한 환자를 위한 특별한 규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예물을 드릴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항목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나병 환자들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입니다. 이처럼 나병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결과를 발표했으며 환자를 진 밖으로 격리하는 일도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진단하고 정결 예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진 밖에서 생활해야 했던 나병 환자는 성전도 출입이 금지되었고 죽었을 때 무덤도 격리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에 관한 제사장의 진찰, 격리, 처방, 복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4장은 신약의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16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대속죄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속죄일이라고도 불리며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 유대 나라는 가을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욥키푸르, 즉 대속죄일은 제사장 나라의 안식일 중의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정결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축제일입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을 하며 자연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일입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며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보다 더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 중의 축제일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364일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매년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노동을 중단하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옷에 재를 묻히며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지만 특히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 오직 그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 속죄합니다. 이때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여 그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순념소 두 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순념소 두 마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인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념소 두 마리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질 순념소와 광야로 보내질 순념소는 각각 제비를 뽑아 선택했습니다. 아사셀은 염소라는 뜻의 애지와 가다, 급하게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진 아잘이 합쳐진 말로 가버린 염소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 제물로 바쳐질 한 마리 순념소는 수송아지처럼 잡아 피를 받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각각 7번씩 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가 용서받고 지성소와 성소가 거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남은 한 마리 순념소의 머리에 두 손을 올려 안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그 순념소에 돌린 후 그 순념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순념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르면 광야에 순념소를 풀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아사셀 순념소는 이렇게 광야로 보내져 그곳을 떠돌다 죽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 모든 속죄제를 마친 후 세마포 옷을 벗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순념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던 사람 역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첫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은 이후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신의 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르쳐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일상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실천이며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행하지 않으면 사랑도 아니고 거룩도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룩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감사한 일에 화목제를 드리는 실천입니다. 둘째, 이웃사랑을 위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거룩은 곡식 거둘 때 밥모퉁이 일부를 남기는 것,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 맹세하지 않기,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기, 품꾼의 싹스를 체납하지 않기, 장애인을 존중하기, 공의로 재판하기, 타인을 비방하지 않기,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등의 실천입니다. 셋째, 일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거룩에 관한 규례는 교잡하지 않을 것, 정원한 여종과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 유실수 수확에 대한 규례, 안식일 규례, 노인 공경하기, 거류민 학대 금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기 등의 실천입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에 대해서 말한 저울과 추는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며 추는 돌, 즉 추도를 말합니다. 에바와 흰은 양을 재는 데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으로 마른 물건을 담아서 재며 1 에바는 22리터 정도이며 흰은 항아리라는 뜻으로 1 흰은 액체를 재는 단위로 3.67리터 정도입니다. 공평한은 의의를 뜻하는 단어로 특히 측정하는 단위와 함께 사용할 때는 공정이나 정확을 뜻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무언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실제적인 기준으로 거짓 없이 공정할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노예 생활은 정말 고됐습니다.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함으로 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은 1년 가까이 풀 한 포기 농사 지을 수 없는 시내 광야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앞으로 가나안 땅, 그들의 밭에서 지켜야 할 법을 미리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한 후 여전히 시내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꿈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장 품위 있게 살 가나안 땅, 그들의 밭에서 행할 밭모퉁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정결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지 말아야 하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야 하며 살을 베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부의 경우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과부까지도 금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결규례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으며 거룩한 예복을 입음으로 제사장들과 비교해서도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시체 접촉이 금지되었는데 부모 형제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애통이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직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특별 업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등잔불을 늘 점검해야 하며 매일 아침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설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라도 몸이 약한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책임을 면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다루고 불을 피우고 태우고 나병과 유출병 등을 살피기 위해 진영 안팎으로 다녀야 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고되었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제사장의 업무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다른 열두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몸이 약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업무에서는 면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배려하셔서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나라의 모든 법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한없이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이 특권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엄격한 거룩한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3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3대 명절과 3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절과 절기를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과 절기의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도 모두 쉬게 하라고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절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운데 먼저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 가운데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의 파종과 경작이 금지됩니다. 안식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난 수확물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먹도록 두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면 땅이 휴식함으로 쉬지 않고 경작하는 것보다 땅이 회복되어 더 풍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 가운데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양의 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5장 9절에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에서 희년에 뿔나팔을 부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벨의 음을 따서 영어로는 희년을 주빌리, 독일어는 유벨야르라 부릅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 즉 49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 다음 해가 희년임을 공포하고 49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을 지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때는 땅이 2년 동안이나 쉬기 때문에 행여 희년에 파종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희년 규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매 50년째 희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합니다. 둘째, 땅의 경작권을 원래의 지파에게로 회복되게 합니다. 셋째,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파종을 금지합니다. 넷째, 땅을 안식하게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지 땅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49년 동안 사고 팔았던 땅의 경작권은 희년을 기점으로 다시 모든 땅의 경작권이 원상복귀됩니다.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 열두 지파가 차지했던 땅의 경작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도 지키기 쉽지 않은데 49년 안식년과 이어지는 50년에 지켜야 하는 희년, 이렇게 연이어 2년 동안이나 파종도 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6년째 수확으로 7년째 안식년, 8년째 파종하여 9년째 수확하여 먹습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48년째 소출로 49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을 보내고 51년에 파종하여 52년 수확할 때까지 충분할 수 있도록 만 3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희년에 대한 제사장 나라 특별법으로 기업 모르기와 기업 모를 자를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기업 모를 자를 고엘이라고 하며 그래서 기업 모르기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법은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즉 토지 경작권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설령 기업을 무르지 못했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희년과 관련한 기업과 기업 무를자에 관한 법 중에 기업이 가옥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부유한 이들의 재산권으로 희년과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둘째,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생존형 가옥으로 기업 무르기를 해야 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레위인의 성읍은 보장되었습니다.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인의 가옥은 기업 무르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48개 성읍 주위의 레위인의 밭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것으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숫자대로 재배 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편제나 특정 집단에 의한 진입장벽 또는 계층의 구분과 양극화 등 인간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입니다. 안식일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년과 희년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6장에서 2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레위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복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미래에 대한 조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즉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말씀하시며 복과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섯이 백과 싸워 이기고 백이 만을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3단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처벌은 흉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이 굳게 닫고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땅이 노처럼 단단해져 흉년이 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단계 처벌의 예가 바로 사사시대의 흉년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보아스와 룻 이야기입니다. 2단계 처벌은 수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단계 처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들짐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며 또한 대적들이 와서 파종한 것을 수탈에 가리라는 것입니다. 2단계 처벌의 예는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등에게 당했던 수탈입니다. 3단계 처벌은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단계와 2단계 처벌을 받고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3단계 처벌의 예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받게 될 3단계 처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럼에도 또다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끝도 밑도 없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청종하지 않더라도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단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처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 가운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 병력 확보, 나라의 국책사업 동원, 그리고 인두세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각자 예물을 들고 제사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실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차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였는데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인 12 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현역 군인이자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를 조사하면서 제사장 나라 세팅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1차 인구조사에서 레위지파가 12지파와 달리 인구수를 따로 조사한 이유는 그들의 막중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운반과 세우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성막 보호를 위해 외인이 오면 죽이는 일까지 담당했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란 히브리어로 미쉬메레트입니다. 이는 보호, 주의하여 지킴, 파수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지키듯 철저히 보호하고 세심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하신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을 지킴과 같은 뜻으로 레위지파가 성막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에서 약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춘 놀라운 공식적인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수를 조사한 후 지파별로 진영을 갖춥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과 레위지파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아론과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각각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동편에, 고핫의 자손들은 남편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서편에,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들은 북편에 배치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이후부터 12 지파는 대표 지파의 군기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기호 곁에 진을 쳤습니다. 1대대 동편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 1대대 동편의 대표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12 지파의 지도자로 가장 중요한 해가 뜨는 동편에 배치되었고 행군할 때도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데대 남편은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고 이데대 남편의 대표는 르벤 지파였습니다. 이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벤 지파가 남편을 인도합니다. 3대대 서편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 3대대 서편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는 라헬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 중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서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4대대 북편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고 4대대 북편의 대표는 단 지파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레위 지파가 행진할 때에는 진친 순서대로 각 위치에서 길을 따라 행진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면 그 다음 1대대, 그 다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끌고 갑니다. 그 다음 2대대, 그 다음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어 갑니다. 그 다음 3대대 그리고 4대대 순으로 행진합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네 단계로 제사장 나라를 셋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언약 체결, 두 번째 단계로 성막 제작, 세 번째 단계로 제사장 취임, 네 번째 단계로 인구조사가 실행되므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완료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8,580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차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먼저 12지파를 계수하게 하시고 이어서 레위지파는 다른 기준으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지파에는 4개 가문이 있었는데 먼저 제사장은 아론 가문이 책임졌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게르손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이다말의 감독하에 성막의 휘장과 천막 등을 수레로 옮기는 것을 책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성소의 성물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일을 책임 맡았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 기구를 포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소 안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 3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무라리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이다말의 감독하에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구들을 수레로 운반하는 일을 책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레위지파의 고앗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5대 제사를 집례할 때, 나병을 진찰할 때, 서원제를 감정해 줄 때,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등잔불을 밝힐 때, 떡을 진설할 때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단으로 성막을 침입하는 외부인은 죽이기까지 하며 성막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많은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지파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30세에서 50세까지의 8,580명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3지파의 장자들은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난 이스라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 교육 후 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인구조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서로 책임지면서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인 나시린과 나시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는 구별된 자 혹은 헌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일정 기간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서원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시린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서원입니다. 이 경우에 성경적 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나시린으로 부르는 것인데 이 경우의 성경적 예는 삼손과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특별법으로 정해주신 나시린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소사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포도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시린은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시린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사항입니다. 셋째,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동안은 외모를 치장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나시린은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동안 시체를 심지어 부모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헌신하기로 작정한 일정 기간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 안에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가 나시린법을 어겼을 경우에 몸을 더럽힌 기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서원 기간을 정하고 속건제물을 드린 후 나시린으로 정해진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시린 서원 기간은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이 끝난 후 제사장 나라 규례에 따라 예물을 준비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 태워야 했습니다. 또한 나시린 기간 동안 부지 중에 지었을 죄를 회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에게 엄격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제사장의 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레위인들, 열두 지파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총 14명이 됩니다. 그 후 요셉의 이름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곱의 아들은 13명,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 지파를 빼어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은 12지파와 레위 지파,
12 플러스 1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야 하는데 이 옷에 레위 지파 보석이 빠진 것은 앞으로 레위 지파가 보석 같은 열두 지파를 섬기는 중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 후 2년 1월 1일부터 12일 동안 열두 지파는 각각 지파별로 성막 봉헌식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성막 봉헌식의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두 지파는 성막 봉헌식에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수레가 6대인 까닭은 두 지파당 수레 한 대씩을 바쳤기 때문이고 소는 열두 지파가 각각 소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모두 레위 지파에게 돌려졌습니다. 레위 지파 고아 자손에게는 이 예물이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고아 자손은 수레나 수레를 모으는 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 자손은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로 메어 옮기도록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모든 성물을 수레에 실어 옮기는 일을 책임 맡았던 게르손 자손은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받아 그들의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둘째, 열두 지파가 성막 봉헌식에 동일하게 드린 봉헌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물은 은쟁반 한 개, 은바리 한 개, 금그릇 한 개입니다. 소재물은 은반과 은바리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습니다. 향은 금그릇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습니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화목제물로는 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습니다. 셋째, 열두 지파가 성막 봉헌식에 예물을 바친 순서는 짐 배치 순서대로 그리고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봉헌물을 바쳤습니다. 12일 동안 봉헌물을 바친 지파의 순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이었습니다. 성막 봉헌식 12일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의 헌물 드리는 기간이 모두 끝나자 마지막으로 레위지파가 모두 성막 앞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이 레위지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요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달리 특별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해보지 않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윗의 고백을 늘 따라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월 14일 저녁 해질 때입니다. 민수기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시내 광야에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후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지킨 유월절은 한마디로 급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 됩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규정을 새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해질 때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해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한 행진신호는 바로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막 위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행진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행진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당시 보통의 나팔은 순양의 뿔로 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은나팔로 만들어 제사장이 불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출발하는 신호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나팔 신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둘째, 나팔 한 개를 불 때는 천부장 된 지휘관만 모입니다. 셋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넷째, 나팔을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이 출발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대적들을 치러 갈 때와 제사 때에 은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케프 1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동행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 광야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바란 광야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 호밥, 70명의 장로, 엘닷, 메닷, 여호수아, 미리암,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 소리와 함께 출애굽 2년 2월 20일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선두인 일대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손의 지파가 출발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걷어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2대대인 루벤, 시므온, 갓 자손 지파가 출발하고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뒤를 잇습니다. 다음으로 3대대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손 지파가 출발하고 4대대인 단, 아셀, 납달리 자손 지파가 이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의 바란은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 중부 지역의 사막지대로 높이는 대략 600m에서 750m이고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정착해 살던 곳이었습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세 번이나 불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평했던 곳은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룻입니다. 먼저 다베라에서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3일 길 정도 갔을 때에 백성들의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쉴 곳을 찾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는 불타다 혹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다베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베라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여정 중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치기 전에 나온 지명으로 시내산에서 3일 길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사건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도 다베라처럼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도 시내산에서 3일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불평과 불만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까지 실증내며 애굽 노예 생활 때 먹었던 음식을 되뇌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에 지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셔서 모세와 통역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메추라기의 냄새까지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십니다. 결국 고기에 대한 욕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세 번째, 하세롯에서의 사건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세롯은 둘레 혹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하세롯은 시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아카바만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이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한 것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의 나병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감사와 감격은 있고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열두지파의 지휘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인,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지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명인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는 거룩한 곳, 즉 성소라는 뜻이고 바네아는 샘이라는 뜻이므로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지대로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일찍부터 성읍으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 기다리며 머문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인 엠미스밧,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무리봇 가데스 물, 무리바 가데스 샘 등 시대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게데스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열 하루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입애굽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 당시 자신감 없이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었음을 모세를 통해 다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가나안 정탐을 위한 팀은 열두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총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나안 거민의 군사력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의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나안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정탐 지역은 네겝,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등 신광야에서 가나안의 북방 경계 하맛 어귀 르홉까지였습니다. 정탐을 위한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40일에 걸쳐 철저히 그리고 조심히 정탐했습니다. 40일에 걸친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고 에스골 골짜기에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성읍들이 견고하고 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황스러운 결정을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섭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믿음 있는 정탐 보고 대신 열 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엉뚱한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진멸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멸 선언은 시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멸 선언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꿇어 엎드립니다. 결국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멸 선언은 철회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결정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입 가나안이 아닌 입 애굽을 결정한 그 말도 안 되는 칠흑 같은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다음 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5장에서 1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어느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연장으로도 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일으킨 반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이후인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역 사건의 시점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14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한 책임을 모세에게 묻는 시점 즉 광야 40년 결정 후 반역이 일어났다고 보기도 하며 또는 오랜 광야 생활 후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레위지파 고앗의 손자이자 모세의 친사촌인 고라가 일으킨 반역으로 종교적으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맡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루벤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정치적으로 장자인 루벤지파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고라에게 동조하며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고 매도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에 참여한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휘관과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250명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얹고 모세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문에 섭니다. 이때 고라가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보고되어 이후 또다시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세의 2차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여 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하는 벌이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삼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두려워 도망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건이 이튿날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이려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차 중보기도입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연병이 시작되자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결국 이날 연병으로 14,700여 명이 죽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리고 전문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가나안 정탐으로 시작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후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시작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탐 40일은 광야 생활 40년 만나 세대의 교육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40년의 만나 세대 교육의 결과는 이후 여리고성 정탐을 통해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와 다른 정말 수준 높은 정탐 보고대회를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8장에서 19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회막이며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규례이고 민수기 19장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을 각각의 직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 가문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제사자들을 도와 다섯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넣어두는 일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규례대로 나병 환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도와 성소의 출입을 책임지며 성막이 이동할 때 각기 그들의 어깨와 수레를 이용해 성막 옮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알려주시고 또한 이들의 몫에 대해서도 정해주십니다. 이때 아론 가문에게 주신 언약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성물이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소금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소금 언약의 배경은 민수기 17장 13절의 말씀인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에 기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레위기에서 소제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이야기에도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둘째,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소금 언약으로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 가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이야기에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열두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의 생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십일조와 헌물을 받아 생활하도록 제사장 나라 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열두 지파의 십일조와 헌물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성막 관리와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바쳐야 했는데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데스의 무리바, 호르산 그리고 에돔의 길을 가지 못하여 우회하여 가는 여정인 호르만, 오봇,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산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영토 등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미리암, 아론, 에돔왕, 아라세 왕, 시혼, 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가데스의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무리봇 가데스라고도 불린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여 최소 38년을 지난 시점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 끝에 다시 원점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죽었고 출애굽 세대도 거의 다 죽고 없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르비딤 즉 무리바 맛사라고 불렸던 곳에서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했었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물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게 명령해야 했는데 38년 전처럼 바위를 두 번 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뜻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서 안락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막중한 일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인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가나안 입성이 불발되자 모세는 더 열심히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는 갈 수 없지만 요단 동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호르마를 점령해 아랏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고 미디안과의 전쟁과 아모리 시온의 왕과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겨 마침내 요단 동편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호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에돔 국경에 있는 해발 1329m의 산입니다. 민수기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바로 이 호르에서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 나라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을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이 죽기 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누나이자 동역자인 미리암은 출애굽 후 40년째 첫째 달에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은 출애굽 후 40년째 5월 초 하루에 호르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 점령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후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예리고 맞은편 피스가산에서 죽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애도 기간은 7일간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의 죽음 후 각각 30일간 애도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평지, 부돌, 아르논가, 기랏 후솥, 바알의 산당, 소빔들, 비스가, 부올산, 시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발락, 발람, 미디안 장로들, 모압의 고관들, 모압 여자들, 고스비, 비느하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모압 평지의 성읍 시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의 성읍 시딤은 아벨 시딤의 줄임말로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고 아벨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의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시딤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모세의 신명기가 선포된 모압 평지가 바로 이곳 시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백성들의 진영은 베저 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약 8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모압 평지 곧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곳입니다. 둘째, 부올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비느하스가 분노하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곳입니다. 셋째, 출애굽 후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된 곳입니다. 넷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곳입니다. 다섯째, 모세가 두 달 동안 신명기를 강의한 곳입니다. 여섯째, 여리고 정탐꾼 파송 등 요단 서편 가나안 입성을 준비한 곳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오늘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과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압 왕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부도로 있는 발람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으로 복체를 받고 예언해주는 복술가였습니다.
여기에서 발람이 살고 있던 부돌이라는 곳은 발람의 고향으로 모압에서 무려 600km 이상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있는 곳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그 먼 곳까지 장로들을 보내어 발람을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진이 모두 보이는 바못 혹은 바못 바알이라고 불리는 바알의 산당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예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온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하자 발락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진 끝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비스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비스가는 뾰족한 곳 꼭대기라는 뜻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높은 봉우리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자 발락 왕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저주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은 부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부올은 모압 평지의 산지로 열다, 열리다라는 뜻이며 벳부올 또는 바알 부올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발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예언하며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에 이어 아말렉, 겐족속, 가인족속, 아수르, 에벨 등 열방을 향한 예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예언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을 통한 저주 방책이 실패하자 모압 왕 발락은 거짓 복술과 발람의 꾀를 받아들여 모압 제사 초청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꼬임에 넘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꾀를 내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복술과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모압 제사 초청 사건은 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각 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으시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딤 골짜기에서의 이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거짓 복술과 발람의 죄악은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도 언급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모압 평지에서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평가하시며 진노를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게 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첫 대제사장 아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가문의 열심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제사장 그룹이 이후 여리고성 정복 때에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여리고성을 돌며 요단 서편에서의 첫 번째 공성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에서 2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평지 아바림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엘르아살, 레위인, 슬로부앗의 딸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모압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평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수 방법은 40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같았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개수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시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 조직 편성과 진영별 광야 생활을 위함이었습니다. 모압평지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모두 개수된 사람은 단 두 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부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였지만 그럼에도 인구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2만 2천 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가 이를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대로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슬로부앗의 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단 땅을 상속받는 딸은 지파 내에서 혼인하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모압평지에서의 두 번째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바림은 느보 혹은 비스가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살필 것입니다. 다만 아바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면 아바림은 강 건너 저편 지역이라는 뜻으로 모압 지역의 북서쪽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부르셔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이자 아말렉 전쟁의 책임자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가나안 전쟁 책임자로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그 대단한 모세의 존귀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에 대해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제사장 나라 절기와 제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2일째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았고 서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켜야 할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불리는 명절입니다. 칠칠절의 의미는 보리추수의 끝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끝난 후 7주 만에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지정하신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노동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절의 혜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칠칠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양은 번제로, 순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첫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을 내게 바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칠칠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 초실절과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7월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에 특히 많습니다. 7월 1일은 월삭이자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해를 선언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후 7월 15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며 동시에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수확물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사함받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8일간 지켜야 하는 장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를 드립니다. 다음 날부터는 순양과 어린 양은 그대로이나 수송아지 수가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로 줄어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8일 동안 소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절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명절 절기를 정해주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절기와 제사 규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31장에서 3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미디안, 야셀, 길르앗 등의 요단 통편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모세, 여호수아, 미디안 왕과 군사들, 발람, 엘르아살, 르벤과 갓자손입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의 미디안과 야셀, 길르앗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족이 에서의 후손이라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디안이 이삭과 함께 살지 않도록 미디안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미디안은 그 지방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미디안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미디안은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과 사해와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유목민들로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도 미디안 상인이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세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나간 광야가 바로 미디안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유가 되었고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모세는 요단 서편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미디안의 거지 복술과 발람이 꾀를 내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보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만나 세대가 전면에 나선 전쟁으로 열두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무장하여 싸웠습니다. 민수기 3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놀라운 것은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넘어 전쟁에 참여했던 만나세대 12,000명 모두가 생환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차지한 땅이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땅인 야셀과 길르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셀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요단 동편 길르앗 근처의 성읍으로 암몬과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고 농사짓기에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야셀은 아모리인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정복 후 갓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이후에 레위지파의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헤브론 자손들이 야셀에 주둔하며 암몬을 경계했고 훗날 아합 왕이 죽은 후 모압의 땅이 되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압 예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또 한 곳인 길르앗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으로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숫꽃 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길르앗 역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원지대로 물이 많고 가축을 방목하기에 좋을 정도로 수풀과 초목이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이후 사사기 등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자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 자신들에게 먼저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벤 갓 자손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요단 서편 땅과 비교해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을 듣던 모세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인데 온유한 모세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분배 원칙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외는
갈렙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로벤 갓 지파가 분배 원칙인 제비뽑기를 위반하고 나온 것입니다. 둘째, 먼저 땅을 분배받겠다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크게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자 당황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들의 진의를 밝힙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요단강과 얍복강이 흐르는 곳으로 요단 계곡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강들이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하여 목축업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중요 성읍들은 길라안 야베스, 사르단, 숫꽃, 아담 등입니다. 그래서 유목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축이 많은 두 지파가 이곳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일단 승낙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서편 전쟁의 전쟁 선봉대 약속을 단단히 받아냅니다. 이후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5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다른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후에야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이 만나 세대들의 각오는 정말 엄지척 해줄 만큼 멋진 모습입니다. 모세 또한 요단 서편 전쟁을 앞두고 그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는지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했던 공간들 즉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40여 곳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 슬로부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해서 이동한 여정, 광야 40년간 이동한 여정,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땅 분배 책임자, 도피성 지정, 토지법 추가 규례 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40여 년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의 기록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로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난 40여 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출발일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이었고 출발지는 라암셋이었습니다. 라암셋은 레를 낳았다, 즉 애굽의 태양신 레를 낳았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라암셋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 가족의 삶의 근거지가 된 고센 땅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라암셋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게 건축하게 한 국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먼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인 1월 15일 라암셋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행군하다가 진을 친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꽃, 에담, 바알 스보납, 비하히롯, 홍해를 건너 에담 광야로 가서 마라에 진을 칩니다. 여기가 쓴물 때문에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 엘림,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돕과 알루스,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곳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의 가나안 정탐 보고 사건으로 광야 40년이 결정됩니다. 그 40년 동안 행군하다가 진을 쳤던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타핫, 데라, 밋가, 하스모나, 모세롯, 분해야아간, 홀하기깟,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신광야 가데스,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변경, 이에아바림, 디본갓, 알몬디블라다임, 느보압아바림산,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평지입니다. 모압평지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달 동안 신명기를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모압평지 베데시못에서 아벨시딤까지 약 8km에 달하는 거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모압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모압 평지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민수기 34장의 가나안 땅 이야기와 민수기 35장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과 도피성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민수기는 책의 제목대로 수많은 숫자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의 지명들도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지명 1500곳을 통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대략 40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람셋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는 보통 열흘 내외로 걸리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려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40곳 이상의 장소에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다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했다는 기록은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그들의 땀 흘린 삶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명들은 그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책임자들의 명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총 책임자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파별 제비뽑기 담당자로는 갈렙을 포함해 10명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 분배의 지도자들까지 꼼꼼하게 정해 주신 이유는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모두 마친다 해도 마지막에 분배를 잘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가나안은 눈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보아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사방 경계가 정해진 구체적인 땅이 되면서 그들의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미션은 첫째, 가나안의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둘째, 각 지파 종족의 수대로 제비 뽑기를 하고 셋째, 제비를 뽑은 대로 땅을 분배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점령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일만 남은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장에서 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요단 저쪽 모압 땅,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 때 지나온 땅들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 여호수아, 시온입니다. 오늘은 먼저 신명기 1장 5절에 나오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의 장소인 요단 저쪽 모압 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저쪽 모압 땅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로 모세가 신명기를 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입니다. 이는 홍해 앞에 아라바 지역 내의 광야들을 뜻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세일산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를 40여 년 동안 돌고 돌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군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 왕의 큰 길을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왕의 큰 길은 왕이 관할하는 주요 도로로 에시온 게벨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경유하여 에돔의 다메섹까지 이르는 도로를 일컫습니다. 평화 시에는 대상들의 교역로이지만 전쟁 때에는 침공로로 활용되는 길입니다. 이후 왕의 큰 길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이 도로를 재건하여 트라이아누스의 길로 명명했으며 현재는 술탄의 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큰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므로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시므로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의 그 힘을 절제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지 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돔, 모압, 암몬과는 결코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자인 가나안 족속들과만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와 만나 세대들이 지켜 에돔과 전쟁하지 않고 왕의 큰 길을 우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모세는 아모리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왕의 큰 길 이용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도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온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온의 도성 헤스본은 명철, 계획이라는 뜻이며 아모리의 수도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강까지의 영토로 요단 동쪽 약 25km 지점의 고원지대입니다. 교통의 요지로 헤스본의 연못이 유명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만나 세대들이 40년의 교육과 훈련을 모두 마치고 요단 동편 아모리왕 시온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 세대들은 믿고 기쁨으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벳보울 맞은편 골짜기, 바산, 에드레이, 아로엘, 길르앗 그리고 요단 동쪽의 도피성인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옥, 르벤, 갓, 므낫세 반제파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가운데 바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산은 비옥한 땅, 평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60여 개의 견고한 성읍을 가진 바산은 거인족속인 르바임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바산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남쪽으로는 길르앗산지와 야르뭇강,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서북쪽의 하우란 산맥까지 이르는 요단 동편에 해발 약 770m의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 지대로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이자 곡창지대입니다. 때문에 바산은 언제나 열강들의 침략 대상지였습니다. 바산의 수도는 에드레이입니다. 에드레이는 곡물의 땅, 강하다라는 뜻으로 모세 당시 바산왕 옥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에드레이는 야르뭇강의 남쪽 수원지에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의 군대를 물리쳤고 이 땅은 모세에 의해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요단 동편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전 먼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모세는 땅 분배와 동시에 요단 동편에 도피성도 세웠습니다. 요단 동편 도피성은 루벤 지파를 위한 베셀,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봇,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에 세워졌습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65일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두 번의 기억은 시내산에서의 두 번의 40일, 모압 평지에서의 두 달일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두 달, 그 60일의 기간은 모세가 죽음을 두 달 앞두고 또다시 율법을 말하고 기록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전달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세대에게, 또 한 번은 만나 세대에게.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꽝이었고 만나 세대는 대박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Wow.